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은 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팔복이 아니다. 여덟 가지 복이 아닙니다.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은 복의 종류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복을 받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무엇의 변화? 생각의 변화. 또는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게 되면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들. 복을 받으면 핍박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게 나와요. 일단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 그래서 맨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나는 아직도 본성은 변하지 않은 똥이구나. 혹은 역시 돌은 돌에 불과하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이제 알았지. 그게 네가 구원을 받은 증거야. 저 구원을 받으면 먹고 함께 받아요? 성령과 함께 받아.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게 왜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 배우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의 본성이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율법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를 탁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버렸다? 전혀 탐나는 게 없어진 사람이 됐어. 진짜요?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조금씩 이제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내 본성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슬프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가진 본성이 정상적인 본성이었는가 했더니 이 본성이야말로 뭐예요? 나를 죽이는 그런 본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그때 천국은 뭐예요?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차아차 못 배우면 성령이 와서 나를, 아, 나는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악령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 네가 이 모양인데도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질문, 악령이 던지는, 네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네가 천국을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조건적 말 하지 마. 이래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또 금방 악령은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걸 너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야? 그 말은 반대편, 반대말 아닙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내가 아직도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천국을 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악령은 뭐라 그래요? 이 모양이 꼴로 네가 천국 간다고? 완전해져야지. 본성이 확 바뀌어버려야지. 그래서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조사해가지고 통과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애통하니까,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라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자, 그래도 너무 슬퍼할 거 없어. 내 사랑은 무슨 사랑이 아니냐?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악령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악령은 이 모양, 이 꼴에 본성도 하나도 변한 것 없이 천국 못 가, 이 자식아. 그러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그래서 본성이 안 변하니까 내가 너 대신 죽어준 거야. 걱정 마. 그렇게 위로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악령의 음성을 들으면 핵가닥 속아버릴 수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을 이제 여러분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온유하면 복 준다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자들은 온유하게 변한다. 이렇게 될 거죠. 옛날에는 맨날 말다툼만 하고, 그러더니, 이제 보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아, 참 부끄럽다. 이렇게 되면, 온유해져요, 안 해져요?
어떨 때는 온용 안 하고 맨날 거만하게 소리치고 그래요. 지 잘난 거 그치.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잘났지. 이 못난 것들아 막 이래서 안 난다고. 아니겠죠. 이 쪼다들아 이래서 안 난다. 그래서 복을 받은 내 본성이 그대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깨달으니까 나는 이제 순해지는 사람이 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땅, 요즘같이 이런 지구 상속 받아봐야 골치만 아픕니다. 어떤 지구를 받아요? 네, 새롭게. 지금 이 지구는 쓰레기통이 돼버렸어. 그리고 막 기후도 엉망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도, 이 지구를 가지고 있는 이 하늘, 우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는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복받은 자들은 무엇에 주려? 의에 주리고, 와, 내가 너무나 죄인이란 것을 깨달으니까 생명이 더 필요해. 무조건적 사랑이 더 필요해.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빨리 더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인다.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이 세상에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고 그 옳은 것인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고 생명이고 복이고 조건적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다. 아들 사랑한다고 캐싸도 결국은 누구 가고 세우려고? 그래서 이 빙신아, 저 집 아들은 붙었는데 너는 떨어져가지고 이 애미 꼴이 뭐가 되냐? 햇살로 그런 소리야. 햇살로. 그래놓고 나는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아들을 뭐 걸리게 해? 우울증 걸리게 하고. 결국은 죽고 싶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 네가 서울대학교 붙어야 엄마가 얼굴을 들고 다닐 거 아니야 빨리 공부 더 해 이 세상 사랑이야 세상 사랑이라고 대한민국 그게 지금 제일 심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복을 받으면, 의에 줄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싶고, 그게 줄이고, 더 목마른다.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하,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무조건적 사랑, 그 의의를 더 많이, 뭐예요? 가지고 싶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해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할 때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까? 그런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 그 엄마가 뭐를 깨달아? 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과는 정반대구나. 조건적이구나. 어쩌면 내 아들이 저렇게 입시에 떨어져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위로는커녕 욕만 퍼부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이 엄마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이래서 얘가 그동안 뭐예요? 나의 무식에 대한 무식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엄마로 변해간다 이 말이.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그래서 복을 받으면 마침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아 나도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예전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맨날 아들을 시험 떨어졌다고 구박하고 그러던 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구나.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통째로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해.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 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변하면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 이 나의 자존심, 이 엄마가 요즘은 고개도 못 들고 댕기겠다. 너무너무, 빙신 같은 아들 때문에, 고개도 못 들겠다.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악령이 넣어준 마음이고, 마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엄마였다. 정말로 엄마지만 엄마로서의 자격이 뭐예요? 없었다.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들이 합격하건 하지 않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내 아들을 사랑해 주자라는 마음이 그 더러운 마음,
악령이 넣어준 욕심적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래서 애는 합격을 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이 엄마는 뭐만 생각해? 자기의 가오만 생각하고 있다. 사랑은 그런 거 안 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이기심이 사랑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것처럼 내가 속아 있는 거야. 그 거짓말 속임수로부터 내가 깨어난다 이거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악령에 완전히 속아서 마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꿈 깨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조건적 사랑은 정말 누구도 괴롭히고 아들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아들의 유전자도 꺼버리고 내 유전자도 꺼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랑, 그런 자기중심적 사랑으로부터 해방됐다 이거지.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된다. 해방된 거.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받은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악령이 넣어주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런 생각에 속아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깨닫을 때 너무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때까지는 조건적 하나님만 보다가 이제 마침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게 다 복을 받은, 생명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또 복을 받으면 그런 사람인 어떤 뭐 하는 사람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제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친구가 좀 늦게 도착했어. 어떤 친구냐? 이 친구만 나타나면 시끄러워져. 어떻게 시끄러워져? 서로 아니야, 아니라니까, 얘. 너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친구 있잖아. 그래서 그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어떻게? 그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평화가 어떻게? 깨져버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래도 너는 병신같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뭐 이래서 다른 친구들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 마,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왔네, 이런, 이런 기분을. 그런 사람은 평화를,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야. 화평을 깨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화평케 하는 자로 변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야? 막 그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어. 서로 막 다투고, 난 그 싫어. 그래서 그 분위기 안 좋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면, 이 친구만 오면, 그런 나쁜 분위기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줘? 예, 평화롭게, 예, 예. 탁 하면 분위기가 뭐예요? 한 10분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유가 다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그러면, 그때 탁 한 번, 뭐를 보여주면 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너희들 뭘 그래 쌌니? 이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말을 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를 peacemaker라고 그래요. 평화가 peace죠. maker는 만드는 사람. 그래서, 먼저 이 peacemaker가 되려면, 어디에서부터 평화가 생겨야 돼? 그렇죠. 내 마음 속에서 더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편해. 갈등이 줄어지고, 그래서 이미 내 속에 평화가 깃든 사람,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마음속이 채워져서, 그 평화가 깃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 조건적인
분위기로, 소란해진 분위기도 잠재워 줄 수,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 무엇을 받으면? 복을 받으며. 여러분, 혹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되면,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뭐가 시작된다? 핍박이 시작돼요.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악령이 다 힘들게 만들어, 분위기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확 창밖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탁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 안에서, 아, 저 사람 뭔가 뭐예요? 다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말 안 해도. 이제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고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그 복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잭시켰어? 사단, 악령들이 잭시치. 왜 그렇게 되면 다 그 사람을 본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고 싶어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사람들이 고생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조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헷가닥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뿅 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악령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맨날 테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돌 얻어맞고, 맨날 고소당하고, 그래서 맨날 감옥 가고, 이제 진짜 믿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호사 담아, 좋은 일이 터지면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마귀가 많이 들어붙는다. 호사 담아.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탁 되면 악령들이 가만 안 놔도 고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꺾이고, 더 이상 하나님 믿기 싫다, 이래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저도 그렇게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배도 사서 타고 산에도 별장, 사막에도 별장 이러고 이제 완전히 들뜨서 폼 잡고 살다가 하나님을 탁 만나버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돈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악령들이 이놈을 돈으로 어떻게 돈으로 다 고셔가지고 막 돈 잘 벌게 해가지고 막 막 붕 뛰어노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는 뉴스타트 한다고. 아, 뉴스타트를 알게 됐어. 그래서 하니까 뉴스타트는 뭐, 한 달에 75만 원에다가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난 그게 좋아서 선택했는데, 우리 가족들은 좋아했겠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은 막 분노하고, 네? 그래가지고 막 아빠가 미우니까 막 마약하고, 막, 네? 그렇게 애 엄마도 뭐요? 나 이래가지고 못 살아. 그러고 떠나버리고. 하여튼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상구를 저렇게 고생하도록 만들까? 근데 저는 빨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왜?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핍박을 받는다. 사단이 포기시키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받게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러나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그렇게 핍박받는 복을 받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한국에 계신 우리 엄마도 뭐라 그랬게? 너희 자식아 미쳤구나. 그랬어. 미쳤구나. 미쳤지. 그 돈 잘 버는 병원 어떻게? 더 이상 안 하고. 뭐 산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한다? 뭐, 말씀으로 병 고치는 거 한다.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벤츠도 못 타게 되고. 근데 그, 여러분, 제가 벤츠 타고, 비싼 집에다가,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은 다 뭘로 사는데? 현금으로 사요. 그 미국서는 뭐예요? 현금으로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서는 은행에서 딱 보고, 돈 잘 벌구나. 그러면 뭐예요? 대충 탁 해줘요. 그거 10년간 물고, 30년간 물고, 그 다 빚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를 막 비싼 거를 사면 살수록 언제까지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자, 이제 빚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와, 그 미국 생활은요, 완전히 빚 갚는 생활. 요즘 젊은이들 하는 거. 뭐, 영끌들 하는 거, 그렇죠? 그 완전히
은행 빚에 노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몸 건강할 때는 몰라도 막 그렇게 일하다가 뭐예요? 덜커덕 병 걸리면 폭삭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삶.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속상해. 그, 너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제 소문을 듣고, 보소, 당신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쳤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막 속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이제 또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불효 자식인 줄 몰랐다. 그래서 막 가정도 완전히 어떻게 폭삭 내려앉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줘? 하나님은 너를 망하게 하네. 벌써 여기 보면 그게 예고돼 있어요, 없어요? 예고돼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이래도 네 할래? 이제, 그래서 악령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이 상당히 커요. 친척들이 많고, 예, 우리 삼촌들도 많고, 뭐, 고모도 많고, 막, 그래서. 졸지에 이상구가, 그, 우리 전, 그 집안 중에서, 제가 제 또래에서는, 가장 잘 나갔어. 자, 이제, 대학도, 뭐 인류대학, 의과대학, 그래서 미국 가고, 그래서 돈 잡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전부 누구처럼 되라? 상구 형님처럼 되라. 상구 오빠처럼 되라. 근데 막 졸지에 뭐예요? 미친놈이 돼버린 거예요. 미친놈에다가, 불효자식에다가. 그때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온 친척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하게 된다. 너희가 뭐를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때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도, 일이 점점 다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막, 이러면 기뻐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별하는 존재는 누구요? 악령들이요. 야, 이 새끼는 진짜네. 이렇게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됐네. 많은 사람들을 뭐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됐네. 이거 골치 아픈 놈인데. 이렇게 돼서 고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는 그냥 놔둬요.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면, 점 잘 봐줘요. 근데 이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갈 일은 안 가죠. 근데 이제, 누가 자꾸, 자기하고 좀 같이 가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요? 따라가서 옆에 그냥 앉아 있으면
점쟁이들 금방 알아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어도. 저기, 좀 나가달라 그래요. 이 악령이 못 온대. 그래서 좀 나가주셔야 된다고. 그 왜 나가라 그래요? 선생님은 예수 믿으시지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악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뭐 돈 벌게 해준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 세속적 복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악령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점쟁이들은 금방 알아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갔는데, 이 여자가 벌써 남자를 벌써 세 명을 꼬셔가지고 돈 빨아먹고 차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근데 왠지 지금은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 줄 알고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 뭐라 그래요? 이년아, 너는 남자를 세 명을 버렸구나. 알아. 그래서 그 왜? 그건 영적 세계에서는 다 알거든. 그 우리 차원은 유치한 차원이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차원.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다 진짜요, 가짜요? 진짜 중에 진짜지. 그래서 진짜들은 다 이렇게 악령들로 인하여 고생을 했다. 아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암 걸린 사람들은 진짜이거나 진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암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야. 그렇죠? 진짜 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암도 잘 안 걸려요. 그 암 걸린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무슨 일을 맡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자기 속이 시원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막 확실하게 처리하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그냥 적당히 해놓고, 청구서 보면 엄청,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일대로, 완벽하지 않게. 그리고, 남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를 너무 싫어하고,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암 걸린다고. 왜 그런 사람들이 암 걸릴까?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한다, 이 말이야. 왜? 주위 사람들은 자기처럼, 뭐 일을 몇 개 하는데 완벽하게 해줘, 안 해줘? 적당히 대충 해놓고 다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와 그 상대방을 비교하게 된단 말이야.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또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욕도 잘 안 해. 그 욕 안 하고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많아.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들일수록 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속이 덜 뒤집어지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부자로 잘 살겠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이 조건적 이 사단의 마귀 악령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뭐요 끝까지 보호하고 갈 것이니까. 그리고 뭐 죽어봐야 뭐요? 죽어봐야 눈 뜨면 천국이야.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죽는 거 누구 겁내지 마라. 죽어봐야 눈 탁 뜨면 천국이라 말이 그 진짜일까요? 자, 내가 이상구가 오늘 교통사고가 탁 나서 탁 죽었다. 근데 이상구가 눈을 탁 뜨니까 천국이야. 예수님이 탁 앞에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순식간에. 아이쿠, 나 죽었구나. 죽었다. 그러면 탁 뜨니까 예수님이 탁 그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어? 천사처럼 돼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어. 그 왜 그럴까? 내가 죽은 날짜가 2022년 10월 오늘 19일입니까? 19일에 죽었는데 내가 눈 탁 떠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어. 근데 나한테는 내가 3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내 아내에게는 내가 30년 동안 죽어 있었어. 근데 나는 그 30년이란 시간을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했죠. 그 30년, 죽었는데 뭘 30년인지,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죽으면 시간이란 것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했다, 뜨니까, 와. 그걸 꼭 알고 계세요. 뭐 내가 죽으면 뭐 무덤 속에서 뭐 100년을 있어야 될지 뭐 200년 있어야 될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마음 편해요. 응?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편이 훨씬 낫다. 와, 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막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어. 맨날 얻어 터지고, 막, 응?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미워했거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잖아.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이방, 지역으로 댕기면서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정복당해. 그래서 그 당시는요 정복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정복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진 않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하면 가만 놔두면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그 살던 고향에서 다 사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야. 정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끌고 가.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왜? 비정복자들은 다 뭐니까? 상품이라고 팔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 유대인들은 팔려갔다고. 비참한 나라지. 수천 년 동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 끌려가서, 그래서 각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옛날에 다 팔려갔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는 방랑자들이라. 이 사람은 고향도 없어. 왜 노예가 무슨 고향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 이 나라도 국가도 없잖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뭐요? 이걸 머리를 잘 굴려야 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우수하고 똑똑하고, 그렇죠? 그래서 금융계, 학술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들은, 선지자들 같이 진짜들은 다 이 세상이 악령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은 좀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짬은 맛이 없잖아. 그 소금은 뭐, 짠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 넣는 거 아니죠? 무엇을 내기 위하여? 맛을 내기 위하여. 너무 많이 넣으면 이거 망쳐버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은 중요해. 탁, 적당히 착착 치면 뭐예요? 소금 안 넣었을 때보다 뭐예요? 맛이 엄청 좋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름철에 토마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토마토가 다 이렇게 컸어요. 먹는데, 거기 이제 부잣집에서는 토마토를 설탕 발라 먹고, 설탕 쳐서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서는 소금 쳐서 먹었어요. 근데 소금 친 토마토하고 안 친 토마토하고 완전히 맛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너희가 이 세상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본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다. 중요한 존재란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소금이 소금 성질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숨겨진 나타나지 않는 맛을 내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 사람들도 너희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있으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은 어둠이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뭐요? 밝은 빛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 아니냐.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복받은 사람이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를 잘 배워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뉴스타트를 가르쳐주면, 그러면 병원서는 포기했지만 뉴스타트하면 나도 날 수 있겠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